갈등이 있다면 믿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멤버는 종현 빼고다. 아니 자꾸 종현 씨가 계속 걸립니다. 종현 씨보다 키 크다. 멤버들네. 뭐 종현이다, 종현이다 계속 종현. 나쁜 건 다 종현인 것 같아요. 아니요, 저에게 멤버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. 나쁜. 왜 여자를 못 소개시켜 주는 겁니까? 그렇죠, 뭐. 그렇죠, 오니 씨. 좋은 유전자래. 유전자. 유전자요? 예,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.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. 예. 아, 너, 아 너무나 우월해서? 네. 오. 아, 또 진실성이 없네요. 아니 네. 또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나 딸을 가수를 시킨다고 하면은, 어, 예? 제 목소리 아니면은 종현 씨 같은 테크닉을 이렇게 보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어, 예? 둘 다 가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키 작은 건 버리자. 뭐? 무슨 말씀이세요? 키 자꾸 그렇게 키를 그렇게 말씀. 아 잠시만요. 여러분 자꾸 키 얘기가 나서는데 다섯 명 중에 제일 작은 키가 종현 씨예요? 네, 제가 제일 작은데 사실 몇 센치 차이 안 나요. 다 3-4c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면. 3-4cm면 많이 나는 건데. 네. 아 그래요? 3-4cm면 많이 나는 거죠. 아, 그래요? 다들 그걸 너무 그래가지고요. 미안해요. 서운해한다. 제가 키가 작은 건 맞는데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, 죄송합니다. 엄청 작. 않거든요. 예. 아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? 종현 씨에게 내 친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? 민호 씨. 동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. 야, 나도 너 우리 누나 소개시켜 주기 싫어. 알겠어. 태민 군. 저요? 아, 저는 근데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, 동생을. 저는 소개시켜 줄 것 같아요. 원한다. 저기요. 그러니까 그만 그때서 당연히 안 되겠지만 에, 속는 셈 치고 자. 이거잖아요.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, 태민 씨? 그게 아니라 작지 않아요, 종현 형이. 자꾸 키 얘기만 해. 아니, 갑자기, 해. 아니 그 얘기 말고요. 여러분 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.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게 아니잖아. 아니 다른 분들이 오해 많이 하고 이거 꼭 풀어주고 싶거든요. 얘기 많이 보면서. 솔직한 키 한번 물어봐도 돼요? 네, 말씀 네. 물어보세요. 예, 몇이에요? 제가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. 예. 저 신체 검사할 때 170 나왔어요, 딱. 어, 왜 안 작네요? 아니, 뭐, 제, 저를 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. 158이요. 막 100, 네? 158인 줄 알았어요. 아, 정말요? 170이에요, 170 딱. 예. 170. 아유, 뭐, 170. 근데 워낙 또 민호 씨도 크시고, 예. 우리 태민 군도 정말 엄청 크셨고, 네. 예, 다른 분들 다 크셔서 종현 씨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걸 수도 아,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때문에. 저는 얼굴이라도 크죠, 뭐. 예. 아유, 저 아저씨. 얼굴 큰 얘기 하지 마세요. 아저씨. 얼굴 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. 어디서나 앞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. 여러분 아세요?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자, 좋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벌써 1